민주당 지도부가 일방통행이 번번이 좌절되자 전략을 받고 앞으로 수주 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들부터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축소안마저도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주 동안 초당적 지지로 통과할 수 있는 법안들부터 처리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는 우선 2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이 있습니다. 현 회기년도 말인 9월 30일까지 쓸수 있는 연간 예산안을 최종 타결 짓고 긴급 예산들은 추가하는 옴리버스 예산안으로 확정되려 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의 양원 지도부가 곧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연방 하원이 가결한 미국 경쟁 법안이 지난해 6월 통과됐던 상원 가결안보다는 규모도 크고 여러 방안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초당적 법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당 법안들부터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반대로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 일방통행은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즉각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축소한 조차도 3월에 처리되기 힘들어지고 4월 이후로 또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터나운 미국 재건 법안을 좌초시키고 원점에서부터 재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조맨 신상원 의원은 현재도 물가 급등과 연방 적자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론 또는 재협상조차 열의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연준이 물가 잡게 나서 3월 중순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하게 되면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도 완화되기 시작하게 돼 4월 이후에나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새로운 축소안이 재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지원,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 등세네 가지 방안만을 담아 총규모도 1조 달러 안팎으로 축소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서의 대안을 반드시 선거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